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비가 많이 온 후에 베란다 다육이 이상이 없는지 그 관찰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어제 제가 데리고 온 언박싱한 다육이 분갈이를 다 다시 해주었거든요. 예, 그 아이들도 보여드리고, 예, 그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제가 시상하분 받은 아이들 있죠. 예, 요렇게 인형. 예, 요 아이 자리를 정해주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예, 이 화분이 낮은지라 자리에 두니까 화분이 또안 보이고 자리가 애매해서 일단 여기에 두었는데, 아무래도 다이소에 가서 이 그리대, 예, 망을 하나 사서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인데, 일단은 예, 정면에 이렇게 놓아두었네요. 네, 여기 놔둬도 예쁘네요. 예, 그리고 어제 제가 샘플한 카페에 갈때 비가 부슬부슬 오고, 그리고 뭐 바람은 많이 안 불길래 창문을 다 열어두고 갔거든요. 예, 그렇게 열어두고 갔는데, 요 아이 한번 보세요. 백야가 안 좋아졌네요. 예, 요렇게 생장점까지 위로 올라가네요. 예, 그래서 요 백야 때문에 제가 어제 창문을 잘못 열어두고 갔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제가 요 아이 물을 주었잖아요. 예, 물을 주어서 습도가 높아지는 게안 좋은, 예, 그런 상태가 됐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일단은 요 아이는 이 위로 생장점까지 차올라가네요. 예, 그래서 요 아이 안 되겠다 싶어요. 예, 우리 이웃님께서 물 주고 나서 더 괜찮아 보이네요,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어제 문을 열어놓고 가서 그런지, 그리고 제가 또 갔다 와서는 또요 아이 상태를 못 보았네요. 예, 오늘 오전에 보니까 조금, 예, 입장 상태가 안 좋아서 가위밥 내주려고 보니까 요게 목대가 요 생장점까지 위로 올라갔네요. 예, 그래서 요 아이는 안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물음병 그렇게 많이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처음 시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네요. 예, 또 우연의 일치로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예, 그렇게 또안 좋았었는지 제가 조금 좀 당황하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예, 그래서 백야 상태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래서 요 아이 보고 어제 제가 문을 다 열어놓고 가서 다른 아이는 괜찮은지 이렇게, 예, 다 보았는데, 다른 아이들은 창문을 열고 나가서는 더 짱짱해졌어요. 예, 아무래도 상태가 안 좋은 아이가 조금 탈이 났네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도 또 해드리고, 또 어제 언박싱 했던 다육이들 분갈이를 새로 해주었죠. 예, 왜냐하면은 하우스에 있던 아이들이랑 또내 베란다에 오면은 흙배합이 달라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또 흙배합을 다르게 해서 또 새로 심어주어야 되는지라, 어제 언박싱 했던 아이들 어떤 화분에 심어주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예, 집시가, 예, 여기, 예, 토호 화분에 심겨져 있었잖아요. 예, 집시를, 제가 집에 기르고 있었던 집시 삼두가 있었죠. 예, 그 삼두랑 여기 토호 화분에 어제 언박싱 했던 아이도 다 강몸이었어요. 예, 그래서 요 집에 있던 집시 삼두랑 사두, 예, 요 아이 있던 사두랑 요렇게 합식해서 요렇게 심어 주었네요. 예, 안 그래도 집시가 조금 소복한, 예, 그런 집시를 갖고 싶었는데, 요렇게 해주니까 괜찮네요. 예, 요 화분에, 예, 심어 주니까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괜찮죠? 예, 요 화분에 합식해서 심어 주었네요. 예, 그리고 또 여기 화분에 있던, 예, 도화 화분에 있던, 예, 페르독스 있죠. 아, 페르독스는 여기 유경 화분에 있었네요. 예, 유경 화분, 보라색 화분에 있었던 페르독스를 여기 정수분, 예, 여기 정수분 화분에, 예, 이렇게 심어 주었네요. 예, 이렇게 크기하고 보니까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또 페르독스를 또안 키워봤는데, 또 이렇게
예쁘네요, 요 아이가. 예,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아주 예쁘게 물도 들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정수분에 요렇게 예, 심어 주었네요. 예, 요렇게 심어 주고, 그리고 어제 달리기 상품 20개, 예, 공분, 예, 많았잖아요. 예, 그 공분에다가, 여기 심겨져 있었던, 예, 요 아이가 오렌지 몰로 같아요. 예, 제가 보니까 오렌지 몰로 좀 닮았는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작긴 하나 아주 오래 묵은 아이 같았어요. 예, 그래서, 여기 화분이 좀 원래 좀 크더라고요. 예, 커서, 예, 제가 어제 달리기 상품 받았는 예, 공분에다가 예, 요렇게 심어주니까 아주 예쁘죠. 예,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공분이 예, 사과 화분인데 색상도 예쁘고 괜찮네요. 예, 요렇게 오렌지 멀로를 예, 요렇게 또 심어주었네요. 그리고, 여기 또 여기 화분에 있었던 아이 있죠. 요 화분에 있었던 아이, 요 아이가 이름이 잘 모르겠는데, 요 화분에 심어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입구가 조금 창 비슷한 예, 그런 종류죠. 예, 그래서 입구가 조금 넓은 쪽에 요렇게 심어 주었네요. 예, 예쁘죠? 예, 요렇게 심어준, 다육이 요렇게 입장을 보니까, 옆에 요 아이를 제가 왜 들고 나왔나 하면은, 요 아이가 황홀한 연꽃이에요. 예, 황홀한 연꽃이고, 요 아이가 조금 비슷한가 싶어서 제가 옆에 들고 왔는데,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죠? 예, 조금 다르네요. 요 아이는 그냥 SP창인지, 조금 다르죠? 예, 황홀한 연꽃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또 이름을 찾아주기로 하고, 예, 요렇게, 각각, 제 베란다에 맞는 흙배합으로 요렇게 다시 심어주었네요. 예, 집시는, 예, 우리 집에 있던 집시 3, 4두랑 요렇게 합식해서 심어주고, 예, 요 아이도 요렇게 심어주고, 그리고 쪼꼬미, 예, 공분에다가 예, 요렇게 심어주고, 예, 패러독스는, 예, 요렇게, 예, 맞는 사이즈에 요렇게 딱 심어주었네요. 예, 그러면 또요 아이들은 또 다른 아이, 예, 잘, 골라서 심어주면은, 또 멋있겠죠. 예, 요 아이, 요렇게 심어주고.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외출하고 나왔더니 창문을 열고, 그렇게 갔다 왔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짱짱하게 공중습도를 흡수하고 해서 더 짱짱해졌는데, 백야가 오늘 보니까, 생장점까지 예, 위로 올라갔네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백야가, 구입할 때, 조금 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이웃님들께서 묵은 아이들 색감이 곱고 예쁘지만, 묵은 아이들은 잘 살펴봐야 되죠. 예, 예전에 제가 다빈치 코드 그 아이도 묵은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왔었는데, 목대 쪽이 조금, 이 균이 예, 조금 있는 듯한 예, 그런 상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제가 또 발견을 해서 또 상점에 전화를 해서 그건 또 환불받고 했는데, 저 아이는 백야는 제가 그 상태는 또못 보았네요. 예, 못 보았고, 또 조금 그렇게 안 좋은 상태가 아니었는데, 또 제가 또제 베란다하고 또 화분하고도 또안 맞을 수도 있고, 예, 그렇겠죠. 예, 그래서 백야는, 생장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안될것 같아요. 예, 안될것 같고, 다른 아이들 다 괜찮은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외출하고 온 뒤에, 어제 오후에는 제가 또 아이들, 또 해가 지고 했는지라, 안 살펴보았는데, 안 살펴보고, 그냥 또 어제 왔던 아이들 분갈이만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나와보니까 백야가, 입장 하나가 또 조금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그렇네요. 예, 그래서 또 매비나금 요 아이 있죠. 제가 햇빛 나면은, 오늘 햇빛이 많이 났거든요. 예, 햇빛 나면은 제가 물을 주려고 했는데, 어제 창문을 활짝 열고, 예, 또, 나갔다 왔더니, 어제 비가 많이 왔죠. 예, 그래서 이 아이 만져보니까 완전 짱짱해졌어요. 예, 그래서, 요 아이 물을, 안 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공중 습도에 따라서 물 조절을 아주 잘하는 아이들은 물을 안 챙겨주시고 이렇게 조금 더 늦추시면은 이 내비나금이 훨씬 짱짱하게 옷자라지 않게 그렇게 커가겠죠. 그래서 내비나금 요 아이 물을 안 주려고 하고 있답니다. 어제 비온 상태에서 문을 열어놨더니 완전 짱짱해졌어요. 그래서 물 주기는 참 희한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찍고 저 화염만 제거해주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고 요 아이는 물 주기 아직 15일 동안은 안 줘도 될것 같아요. 입장 상태가 완전 잘 달라졌어요. 그래서 또요 아이는 또 상태가 또더 좋아졌고 요 위에 아이들도 다 괜찮은데 백야가 안 좋아졌답니다. 네. 우리 이웃님들께서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제가 처음 시도해놓은 방법을 한번 썼는데, 제가 요번에 저렇게 하면서 배운 것이 있죠. 물염병 있는 아이는, 균이 있던 아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제가 어제 비올 때, 창문을 열어둔 게안 좋았을 수도 있고,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우리 이웃님께서, 내가 해주는 그 관리를, 아무래도, 조금 안 좋았다 하더라도, 또 자신감 있게 또 관리를 해주는 방법을, 자신감을 잃으면 안 되겠죠. 또저 아이는 또 제가 관리를 할때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도 했지만은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던 관리법이라, 예전에 파랑새가 저런 상태가 되었었거든요. 저런 상태가 되었었는데, 이웃님께서 댓글에 얼른 뽑아서 마데카솔 바르면은 괜찮다고 했는데, 그래도 마데카솔 빨리 뽑고 마데카솔 바르고 했는데도 적심하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미 생장점까지 올라가는 상태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파랑새도 딱저 정도였어요. 조금 생장점 전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저 아이를 조그만 얼굴이라도 살리고 싶었다면은, 얼른 뽑아서, 바로 적심하는 게, 조그만 얼굴이라도 살리는, 그 방법이 되겠고, 저처럼 한번 또 그런 관리를 해 주어서, 또요 아이가 또 어제 비만 안 왔으면은 또 괜찮았겠다 또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잘 판단하셔서 조그만 얼굴이라도 살리고 싶으시면은, 얼른 뽑으셔서 적심하는 게 제일 빠르고요. 저처럼 또 한번 뿌리하고 이 백봉처럼 살짝, 물음이 왔다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또 건강하게 또 해보려고 했는 그 관리법이 또안 좋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고 생장점 요 위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속 입장이 까맣죠. 그래서 요 아이는 안될것 같아요. 또 그냥 요 옆에 놔두면은 또 다른 화분에도 또 옮기니까 제가 뿌리 뽑아서 이꼬지라도 할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관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또 어제 창문을 열고 비가 많은데 또 다른 아이들 괜찮은 탈이 난 아이는 없는지 보니까 다른 아이는 더 짱짱해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요쪽 아이들 운동 자금이 참 짱짱해졌어요. 운동 자금하고 유엔의 진주 우리 집 쪼꼬미 오늘 어제 샘플 안에서 대품 보여드렸죠. 오늘 요 아이 다 괜찮네요. 그래서 분갈이한 아이들도 한번 보여드리고 또 백야 소식도 한번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